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복장이 조금 더 편하죠. 그 이유가 저기 여의도 공원에서 제가 3프로 넘어올 때 자전거 타고 넘어오거든요. 근데 자전거 타고 중간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위에 있던 셔츠를 벗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됐네요. 자전거를 운전 아 저기 뭐죠? 운동 때문에. 운동도 있고요. 여기서 저기 제 사무실에서 3프로 사무실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운전보다는 자전거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했으면 좋은데. 네. 아, 벌써 나오셨네요. 인사를. 예, 장우성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장우성입니다. 예. 본부장님은 그럼 여의도 내부에서 움직이실 때는 그냥 걸어 다니세요? 네, 예, 전 걸어서. 아, 그래도 예. 되게 힘드시지 않으세요? 사무실 옮기고 나서 말입니다. 예. 하루에 15,000번은 걷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맞아요. 예, 건강에 좋은 거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해 예. 주시면 다행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자전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 자전거, 그럼 교수님 겁니까, 그게? 네, 샀어요. 아, 그 뭐죠? 우리 빌리는 거 있잖아. 이런 게 아니고. 그거 말고 진짜 샀습니다. 나중에 구경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휴장인데, 예. 교수님. 그래서 지난번에 예. 저희 예고한 것처럼요. 예, 예. 오늘 뭐 소개해 주실 내용을 좀 해 주신 다음에 그동안 실시간 채팅창에서 계속 장 본부장님께 이것 좀 여쭤봐 주세요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예. 제가 그중에서 막 올라가니까 예. 보이는 것만 여쭤봤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실시간 채팅창에서는요. 혹시 그동안 본부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자 질문 받겠습니다 하면 딱 올려주시면 본부장님이 뭐 시간이 네, 뭐 네. 허락되는 한 최대한 네, 받아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내용만 간단히 보고 한번 오랜만이니까요. 사실 네. 휴장이 이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휴장 때 한번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먼저 볼 건데요. 지난 금요일 시장 S&P 500이 0.02%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거의 안 빠진 거죠. 0.02%면. 그렇죠. 근데 네. 345개 기업이 하락을 했고요. 160개에게 상승을 했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빠진 종목이 상승한 것보다 2배 이상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 얼마 안 빠진 거거든요. 네. 현재 지금 제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안 빠졌냐. 그렇죠. 예, 늘 얘기하지만 페이스북 여기 있는 거.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까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식스 이런 기업들이 받쳐주면서 시장이 하락을 좀 막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적어도 지금부터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없으면 상당히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에 이제 빠졌지만 엔비디아까지 포함해서 그런 기업들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잘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지금 시장이 많이 종목수 많이 빠지지만 지수는 많이 안 빠진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그 MSCI 우리가 얘기하는 그로스, 밸류 네. 얘기하는데 그로스하고 밸류 차이를 아십니까 혹시 교수님? 아 밸류는 좀 무형의 가치까지 더 포함시킨 개념 아닐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로스는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들, 네. 기술주 이런 걸 얘기하는데 밸류는요 그냥 여러분들 아시기에 저 PBR 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 한마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럼 지금 퍼가 낮은 게 뭐가 있냐? 근데 아시겠지만 금융주, 네. 에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밸류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 그로스인데요. 딱 의미 있는 게 지난주 금요일 날 딱 뭐냐면요. 팬데믹 이전에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뭐가 올라오냐?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로스적으로. 그로스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팬데믹 터지고 나서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네. 보통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시 밸류보다는 그로스가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우리가 이제 빅테크를 보유하지 않으면 재미없는 시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니 애플 가지고 무슨 돈을 버냐? 그런 용도로. 근데 역시 애플이 사상 최고치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알려진 기업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늘 얘기하지만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게 하반기에 상당히 유용한 전략이 될 것 같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사상 최고치 갔던 종목이 뭐 코스트코, 어도비, 애플, 엔비디아 이런 거거든요. 네. 물론 EPM도 있습니다만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아는 종목들이 가는 거지 우리가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종목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크나큰 어떤 최첨단 기술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결과를 가서 딱
수익률을 보게 되면 그런 종목이 많이 빠져 있고요. 오히려 너무나 알려진 기업들이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미국 주식의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어려운 종목 이런 것보다는 많이 알려진 기업에 투자하셔서 다시 한번 조언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단 주간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다우가 0.2% 하락했고요. S&P 500이 0.6% 상승,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1.5%가 올라가면서 역시 나스닥 위주의 흐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지금 S&P 500이 20.7%고 나스닥 19%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약간의 S&P가 먼저 가고 네. 기초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S&P 500의 상승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어쨌거나 올해 가장 상승 흐름이 크다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은 거의 멎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늘 얘기하지만 1.32%인데 지금 뭐 원래 지금이면 1.6 와야 되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역시 틀리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는 69불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는 다우가 좀 못 나갔지만 예. 다음 주에는 다우가 잘 나가고 또 다른 것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은 그 돌아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작으로 제가 번호를 매기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1번 애플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3.84%가 주간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2번 아마존이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3.8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은요 아마도 한 2주 뒤면 네. 한번 사상 최고치를 한번 또 올라가지 않을까. 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늘 얘기하지만 지금 딱 종목을 펼쳐놓으면 살만한 게 별로 안 보입니다.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아마존은 고점 대비 약 7% 밑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 다시 한번 기록을 세우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16일 동안 15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상 최고치 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한데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4번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리츠가 지금 4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츠 기업을 많이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리츠가 상당히 강한 업종의 흐름을 보였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은 금융주인데요. 금융주가 제가 얘기한 대로 잘 가다가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일단 아시겠지만 테이퍼링 얘기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고 아마도 금리 인상 혹시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이 좀 약간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처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이 모더나인데 좀 쉬어가다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봤더니 추가 접종에 대한 기대감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다시 한번 주간에 예, 9.02%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거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혹시 매치 그룹 아십니까? 교수님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데이팅 앱. 아, 예, 예. 예. 틴더 아십니까? 틴더? 네, 틴더 알죠. 예, 틴더 같은 그런 기업을 갖고 있는 매치 그룹이 S&P 500 지수에 이번에 편입이 됩니다. 9월 20일자로.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예.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약간의 그 이미지가 젊은 분들한테 약간의 이제 뭔가 약간 좋아하는 어떤 네. 친구를 만나는 좋은 거지만 약간 나이가 많으면 약간 좀 이렇게 이미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뭐 그런 거. 근데 어쨌거나 순수하게 예. 남녀가 만나는 그런 건데 예. 하여간 이 회사가 S&P 500 지수가 편입이 되고요. 반대로 편취되는 종목이 있는데 페리고라는 기업이 편취되는데요. 이 기업은 S&P 400으로 내려가는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가져왔는데 S&P 500과 400과 600을 구분하는 건데요. 네. S&P 500은 대형주의 종목입니다. 400은 중형주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00은 소형주로 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1500이 합쳐지는 거니까요. 혹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매치 그룹은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 회원을 보유한 정말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가입자당 15달러를 벌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뭘로 벌어줄까요? 이게 저 추천해 주는 거 아닌가요? 만나게 해주고 예. 매칭시켜줘갖고 예. 잘하면 결혼까지 이어주는 건데 이분들이 보통 회비를 내고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회비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평균 15달러 내기 때문에 이분들 곱하기 1500만 하면 대충 매출 나옵니다. 이야. 딱 떨어지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과연 1500만 이렇게 이용하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여보야? 여보야. 아, 예, 여보야? 라든지 아니면 예. 그 성원 해주는 그 또 뭐 있죠? 기업 그 광고할 때 보게 되면 다혼인가? 아닌데. 뭐 하여튼 뭐 또 있는데. 다혼이 예. 아니고 아, 그런 거. 그런 예.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이 한국에 지금 이름을 알렸는데 2021 올해죠. 2월 한국의 영상 메신저 앱인
하이퍼 커넥트를 이종원에 민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건 뭐냐면 영상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 교수님이나 저는 펜팔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펜팔이죠. 네, 펜팔인데 네. 지금은 영상으로 하는 건데 그 회사 인수하면서 매출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주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의 이제 주가 많이 올라오는 기업에 S&P500에 편입하는 게 좀 경향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아까 나갔던 종목 페리고 같은 기업들은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편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치그룹이 아마도 내일 장 시작하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치그룹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TSMC 교수님 좋아하시죠? 저는 좋아하죠. 예, 그 네. 요시 보니까 제가 오면서 봤더니 S&P500에도 저기 S&P500이 아니죠. S&P500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50개 종목 중에서도 중간 순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대만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이 많아요. 원래 질문이 많고 왜냐하면 주가가 약간 가다가 차트 보시는 것처럼 주춤한 그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예.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인데 JP모건체이스가 오늘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까지 1000억 달러 매출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이 기록이 뭐냐면 매년 약간의 좀 숫자가 올라가면서 보여주는 건데 현재 매출이 520억 달러니까요. 한 4년 만에 두 배로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두 배 갈 것이냐. 그거는 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두 배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매년 17% 정도의 성장을 기록할 거로 전망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1번 데이터 센터 AI 칩에 대한 수요 증가 얘기했고요. 2번은 자율주행 같은 지능형 엣지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커진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TSMC에 대한 최근에 주춤했던 부분들이 조금 서서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현재 고점 대비 약 12% 밑에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은데 이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한 2%가 올라가면서 약간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만큼 많이 보유한 종목이다 이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이 크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좋은 리포터가 나와서 아마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의아했는데 250만 명이 이번에 3차 접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지금 16,000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점차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왜 커질까요? 저도요. 아까 오시기 전에 일부에서는 중남미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접종률도 높지 않은데 뭐 7만 명 거의 뭐 5만 명 이상 찍었던 하루 확진자 숫자가 그런 국가들이 지금 만 명 몇천 명으로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왜 16,000명까지?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냐 했더니 전문가도 아직 모르겠다. 이게 돌파 감염 아닙니까? 돌파 감염. 그렇죠. 그러니까 돌파 감염 다 맞은 거니까요. 근데 이게 효능이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이 들어온 건지 아니까 어떻게 하니까 어떤 민족 특성이 그런 건지 체질 특성이 그런 건지 하여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얘기했어요. 예.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다 보니까 3차 아니야 4차 접종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현재 주판을 튕기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그린패스를 발급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3차를 맞아갖고 네. 이게 무용지물 되는 거라서 이미 맞으신 분들의 어떤 또 다시 한번 또 약간 데모성 그렇네요. 그런 좀 반대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4차 접종이 곧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5차 혹은 6차는 계속 그러면 모더나 사야 되나요? 아니, 그래서 모더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예. 이게 진짜 이게 이 델타 변이가 상당히 좀 굉장히 재밌는 거는 어쨌거나 맞고도 걸리거나 또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게 뭔가 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쨌거나 지금 이건 뭐 그냥 제 기사입니다만 제 뇌피셜입니다만 5차 6차까지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보통 6개월 정도가 흘러가면 이게 효능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하여간 어쨌거나 지금 3차 접종 맞고도 이스라엘 상당히 좀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나 좀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펠로톤의 1일 이용자죠. 유저가 있는데 앱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용자가 42%가 급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주가가 똑같이 42%가 하락을 했어요.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간 거죠.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 교수님은 자전거 타고 오셨잖아요. 여기를. 혹시 실내 자전거 타십니까? 실내 자전거 잘 안 타요, 요즘은. 요즘은요? 네. 원래 탔습니까? 원래는 빨래 넣는데 주로 이용했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펠로톤이 완전히 끝난 것이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커져도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안 탄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나가서 뭔가 바람을 맞고 싶다는 측면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끝난 것이냐 아니면 잠깐 부진한 것인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솔직히 끝난 거라고 봐요. 끝났다? 네. 그리고 지금 안 탄다? 계속 금액을 낮춰왔잖아요. 낮춰왔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됐다는 건 네. 벌써 시그널이. 이게 왜 펠로톤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오늘 상당히 월가에서 이슈가 됐던 거거든요. 네. 왜 중요하냐면 이 펠로톤이 팬데믹의 거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렇죠. 집에 있으면서 운동 못 하시면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도 났었고 뭐 빨려 들어갔다 사고도 났었고 그다음에 계속 가격을 내렸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기업이 만약에 정말 이게 끝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하나 연연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준비도. 아, 이런 회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팬데믹이 있을 때 확 커진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펠로톤이 끝난다고 그러면 제가 봐 준비도 그 다를 바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네. 얘기 나오지만 이 그 팬데믹이 터지면서 급증했던 그런 기업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건데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약간 우세했던 것들이 끝났다. 쪽이 약간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펠로톤 같은 기업들은 아주 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다시 한 매출이 급증할 일은 없다는 걸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많은 분들이 한 250만 원짜리 기계를 갖다 놓고 5만 원, 4, 5만 원 내면서 그걸 앱을 이용하는 자체가 일반적 쉽지 않은 그런 그러네. 모습이기 때문에 거의 정점이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관련 기업들 다 이렇게 좀 뭔가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준비도 있을 것 같고요. 펠로톤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빅테크는 또 아니라고 보니까 네. 왜냐하면 빅테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꼭 있어야 될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관련 기업들 주가가 빠질 거에 대한 대비를 한번 해보자는 게 아,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뭐 그렇다고 펠로톤을 당장에 매도하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런 관련 기업들의 약간 부진이 예상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딱 오늘 10분 동안 남았으니까 예, 제가 질문 좀 바꿀까요? 예. 아까 예. 제가 질문 받으실 거라고 예고를 드렸더니 예. 바로 하여튼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정말 그 재치가 끝내주세요. 예. 제일 먼저 들어온 질문이 예.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알았더라고요. 두 번째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질문 받아주실 겁니다. 한번 질문 네. 그동안 네. 궁금하셨던 거 좀 올려봐 주시죠.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여러분들이 뭐 어떤 A라는 기업에 대해서 네.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지 이런 질문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올라온 것 중에요. 비자 마스터가 요즘 주춤한데 네.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심리 변화와 관계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신 게 있네요. 비자 마스터 카드가 만약에 코로나 끝나거나 소비 심리에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좋은 쪽이겠죠. 다 바깥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네.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펌 같은 기업들 할부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예. 지금 아마존과 제휴를 맺고 있고 또 어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펌이 쇼피파이가 또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잘 나가는 그런 굴지 기업들이 지금 현재 할부 기업과 손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완전 다른 겁니다. 실제 할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용카드가 없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뭐 약간 신용도가 떨어지는 분이 많다 보니까 상극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카드사 쪽에 매출이 떨어질 걸 우려가 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펌을 이용하는 분들 애프터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는 것 같고요. 또 비자 마스터카드 이용은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게 중첩돼갖고 뭔가 한쪽이 주가가 좀 뭐죠 매출이 떨어진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에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 마스터카드가 좀 하락폭이 컸는데 혹시 없는 분들을 매수하는 기회를 삼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비자 마스터가 훨씬 더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비자카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40억 장이 발급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해서 애프터페이라든지 어펌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은 다만 약간의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맞기 때문에 주가 빠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민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은 모조리 투기라고 하는데 저는 전체 자산 중에 5% 내에 일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업 펀더멘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장 본부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스포츠 운동을 하는데 네. 스포츠 운동은 페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판이 페어하게 심판을 봐주고 네. 뭔가 부정적 행동이 있으면 퇴장을 시킨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는 중국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 선수는 좋아요. 기업들은 좋아요. 네. 기업들은 좋은데 그 기업들의 판정을 하는 약간 심판? 주최 측? 이게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예, 바로 예. 국가의 네. 공산당이 되겠죠. 당국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의 아무리 좋은 기업, 아무리 실적이 좋은 기업도 만약에 규제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실적이 다 망가지는 건 일순간이거든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신동방 교육기술 있지 않습니까? 네. 에듀 1위라고 하는. 예, 예. 에듀 같은 것도 여러분 보시다 아시겠지만 거의 뭐 90% 이상이 빠졌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원래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빠졌다는 거 봐도 어떤 규제 앞에서는 버틸 기업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실적이 아무리 좋은 기업도 그냥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국 기업은 조금 조심해서 투자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지만 2003년도에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중국 주식이 물릴 거 검토할 때 어쨌거나 그 규제에 보게 되면 규제 내용에 보게 되면 매매 정지시킬 때 보게 되면 이유가 불분명한데 그 정부가 시키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 합당한가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좀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분의 질문을 섞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권태훈님께서는 얼마 동안 앞으로도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할 거로 보시나요?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네. 또 한 분도 이것도 이제 주도 섹터를 여쭤보시는 거라서 지오프레이라는 분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바이오 기업하면 백신 중심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백신 기업을 제외한 미국의 바이오 기업은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바이오부터 설명드려보면. 예. 저는 바이오 쪽의 종목을 모더나라든 기업들, 그 다음에 뭐 일부 그 바이오젠 같은 뭐 알츠하이머병을 만드는 기업들, 이 정도밖에 잘 모릅니다. 근데 네. 바이오 쪽에 특히 헬스케어 쪽에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 좋다라는 걸 파악하고 내가 개별 종목을 고르려고 그러면 저는 약도 이름도 잘 못 읽겠어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걸 통째로 가져가는 ETF 투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게 IBB예요. IBB. IBB. 외우고 싶죠? IBB. IBB가 미국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모인 ETF거든요. 근데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사상 최고치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혹시 바이오 쪽에 관심 있으시면 그냥 ETF를 사가시라고 조언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뭐 블록체인과 관련이 있다. 관심 있다 그러면 거기 산 종목을 꼽지 마시고 그냥 블록체인 관련 ETF 사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아시는 거 투자하시고 내가 투자하고 싶은 분야의 종목을 잘 모르시면 ETF가 있기 때문에 ETF를 가져가면서 약간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거나 바이오는 모르지만 바이오 전망에 대해서 좋다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ETF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나왔던 질문이 아까 빅테크에 대한 질문. 네. 예, 빅테크는 언제까지 주도할 것 같아요? 빅테크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빅테크가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면요. 올해 1분기, 2분기에 대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 전망치를 냅니다. 네. 전망치죠. 예. 그래서 앞으로 2년까지 전망치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2년까지는 또 문제가 없어요. 두 자릿수 매출 증가를 보일 거니까. 그러면 또 내년 되면 또 그 2년 뒤에 모습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어쨌거나 언젠가 가게 되면 매출 성장이 꺾일 거예요. 꺾이겠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 최근에 재미없는데 매출 성장이 꺾인 건가요? 꺾인 게 아니고 오히려 전자상거래에 대한 약간의 부침이 나온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매출 성장이 꺾이고 EPS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때 주식을 정리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2년 정도까지는 상당히 이 흐름이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도 타이밍이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빅테크가 없는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는 왜 애플이 없고 예. 나는 왜 그 우리 넷플릭스가 없을까 이런 거 생각 들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갈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2년 정도까지는 문제 없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제 지인들도 네. 가끔 이제 야 본부장님께 이것도 여쭤봐달라라고 하는 내용과 굉장히 똑같은 내용을 여쭤보신 분이 계세요. 네. 사필귀정님께서 S&P 500 추종하는 ETF는 국내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접 투자와 국내에서 이렇게 상장된 ETF 투자 이것들 차이가 있나요? 여쭤보신 분입니다. 네. 아이디가 사필귀정이라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아, 무서운 사필귀정님. 아니, 그 혹시 한국에 있는 코스피 흐름이 올해 연중
몇 퍼센트 올라간지 혹시 교수님 아십니까? 올해는 미비하죠. 거의 제가 플랫하고 보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 있는 코스피를 추정하는 코덱스 200 아니면 코스피를 추정하는 ETF가 있을 거예요, 국내에. 네. 그 ETF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EWY라고 하는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래되고 있는 ETF가 있거든요. 네. 같이 비교해 보면 이게 훨씬 더 안 좋아요. 네. 왜 안 좋냐면 이게 환율이 반영이 됩니다. 아, 환율.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달러 대비 원화가 더 내려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환율까지 주가도, 또 오는 거. 주가도 올라오고 환율까지 그냥 이익이 난 거예요. 한 예. 4, 5%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그 미국 입장이고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뭐 타이거 뭐 나스닥 뭐 이런 거 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환율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직접 달러를 바꿔서 미국에 있는 ETF를 거래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마 자산 중에 대부분이 다 국내 주식일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내 주식 대비해서 외화 자산을 가져가면 해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늘 얘기하지만 혹시 편하죠. 원화를 거래하니까. 근데 실제 진짜 원화에 대한 그 해지 개념을 간다 그러면 외화를 가져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 있는 ETF를 가져가는 게 맞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본부장님, 선배님들 중에서 경제학 전공이 아니신 그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제 노년을 앞두고 투자도 뭐 세상을 좀 잃지 않고 자기 세상도 배우면서 재테크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네. 분들이 있는데 국내 말고도 해외도 참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네. 그분들은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누가 짚어주길 바라시거든요. 이런 것 교육 강좌로 좀 여실 생각은 없으세요? 좀 뭔가 미국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고 그리고 투자 방법은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짚어주는 과정들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네. 좀 만들어주시죠. 만들어야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뭐 여름 특강 네. 그림 나가네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약간 예, 아는 사람들을 맞아요, 위한 맞아요. 거고.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 해야 되는데 원래 제가 그 팬데믹 이전에는요. 네. 오프라인 세미나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거의. 만나서 하는 게 되게 좋잖아요. 예, 예, 맞아요. 막 침도 튀기고 막 이런 예. 거. 근데 제가 했었는데 팬데믹 터지자마자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온라인 강의는 약간 좀 전달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 막 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들으신 분들은 미국 주식에 대한 뭔가 좀 새로운 국내에서 느끼지 못했던 걸 그렇죠. 느끼거든요. 네. 근데 좋은 건데 교수님 우리 한번 잘 갖고 한번 해보죠. 해보죠. 뭐.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해보죠. 자, 그다음 네. 또 하나 질문. 네. AIAJ19님. 그동안 금융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금리 인상이 미뤄진 시점에서 금융주의 주가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본부장님은 금융주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유효하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면 이 질문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9월이 퍼포먼스가 제일 안 나온 달이었다, 예. 월이었다. 안 좋은 달이었기 때문에 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 따고 배짱 정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겨울에는요. 크리스마스 내일이다. 연말 내일이다. 그다음 내년 1월에는요. 연초효과 1월효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9월은 안 좋지만 겨울 가면 또 시장이 올라가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걸 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좀 더 길게 본다 그러면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똑같이 금융주가 지금 어렵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테이퍼링 안 할까요? 그렇죠.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습니까? 예. 언젠가 하겠죠. 다만 지연된 건 맞죠.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공시표 너무 못 나오다 보니까 좀 천천히 하자는 얘기는 맞겠지만 안 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언젠가 하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가장 금리 민감도가 높은 금융업체 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상업은행인 뱅크 아메리카를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지금 당장 아니지만 좀 멀리 본다 그러면 당연히 가져가야 될 업종이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정말 궁금하셨나 봐요. 복사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올리신 분인데요. JKKK님이 저희 같은 개인이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S&P 500 ETF 수익률 같은 걸 개인 투자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자신이 조금 없으신가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증권사 이제 뭐 12년 근무하고 제가 네. 이제 그만 나왔는데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죠. 우리끼리 얘기니까. 네. 밤에는 다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예, 예. 20% 연 평균 20% 15% 수익 내기 쉽지 않거든요. 개인들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면 아싸리 그냥 S&P 500을 가져가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하냐.
그러면 너무 또 나태해 보이고 나는 너무 수익률을 너무 내가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딱 맞거든요. 그 정도 지수 수익률 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그냥 내가 자신이 없으면 S&P 500 추종 ETF 가져가면 좋은데 그건 이제 각자 개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되게 재미없어 보이지만 네. 그렇게 안정화된 상태에서 수익이 좀 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예. 그때 자신감을 가지고 뭐 EPM 제가 얘기했던 EPM 투자해보고 엔비디아 네. 질러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막 개별 종목 투자해서 뭔가 큰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제가 본 바로는 미국에서는 크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특히 밤에하는 것이고 또 영어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스파이를 S&P 추정한 ETF 스파이죠. 스파이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네. 개별 종목 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 이것도 그 한 가지 뭐 뭐 미국 주식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한데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세금 때문에 네. 그거 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네.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많이 벌고 세금을 내는 것. 네. 22% 예. 번 거에. 그다음에 딱 250만 원까지 벌어서 기본 공제만 딱 한 다음에 세금을 안 내는 거. 네. 그리고 손해 보는 거. 이 세 가지네요. 거기서 각자 판단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도 큰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지만 법인세 내기 싫어하고 사업을 망치고 싶으십니까? 아,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니 많이 번 거에서 네. 근데 이 말이 나온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세금 때 못 하겠다. 말이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억을 벌게 되면 대략 2,200만 원 세금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억을 올해 벌고 나서 세금은 이듬해 5월에 신고합니다. 네. 그러니까 1억을 벌으면 차 사주고 예. 고기 사주고 하는 거야. 맞아, 맞아. 벌었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듬해 5월에 2,200만 원 내려고 그러면 없죠. 없는 거 없는 예, 거예요. 예, 예. 법인 운영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부가세 때문에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대부분의 개인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합니다.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도 않아요. 너 1억 벌었다면서 나도 차 뭐 사주고 뜯기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차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딱 버신 것만큼 떼어놓은 다음에 세금을 내실 걸 딱 떼놓고 미리 예금 해놓으셔야 돼요. 낼 거를. 그 준비하지 않으시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뭐 수수료가 비싸다. 세금 뛰고 뭐 할 때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그 갭만 메우시면 그러니까 시간 돈 번 거하고 세금 내는 기간만 감안하시면 그게 문제 없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또 우리 글로벌 라이브의 아주 애청자분이시죠.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자주 올려주신 크리스라는 분이신데요. 이분도 또 반복해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여행주 전망은 어떠세요? 바이러스가 아직도 불확실성이 큰데 어웨이와 같은 ETF 같은 걸 그냥 차라리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어웨이가 낫죠. 네. 어웨이가 낫죠.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는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예. 에어비앤비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의 문제가 있는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호텔을 몇 개를 갖고 있습니까? 엄청 많고 있잖아요. 네. 문제는 뭐냐? 여러분 혹시 에어비앤비의 URL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에어비앤비 URL. 갑자기 헷갈리네. 뭐죠? 아니, 헷갈리는 게 아니고 네.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에 대한 URL을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네. 하는 방법이 뭡니까? 뭐예요? 검색하는 방법이겠죠. 네, 그렇죠, 검색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광고비로 엄청나게 집행을 많이 해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예, 예. 그럼 막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어디 가면 막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여행 관련 사이트 한번 뒤지면 예. 뭐 페이스북 같은 데 계속 띄워줍니다. 네, 네. 그쪽은 쿠키 베이스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고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광고비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팬데믹 때 그럼 광고 안 할까요? 광고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네. 광고 비용이 나가는데 실제 여행 수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네. 적자가 더 커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되면 정상화되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관련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OTA라거든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은 완벽한 시기가 나오지 않으면 아마 네. 실적이 정상화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고 여행 수가 계속 급증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국내 여행 쪽에 많이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는 아마도 내년도 가면 좋은데 이 질문하신 분들은 아마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에어비앤비가 상위에 추가 매수했던 그 신규 매수에 네. 상위에 있어요. 예타권이 예. 보여주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여행 수요에 관심이 있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에어비앤비는 최초 상장 때부터 꾸준히 매수했던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종목이 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네.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정배님께서 XOM 같은 에너지 기업은 향후 어떻게 보시나요? 주가는 떨어지고 에너지 판도도 바뀌는데 뭔가 특별히 앞이 안 보입니다. 네. 나는. 지금 엑슨모빌 쉐보론이 좀 고점 대비 한 15% 정도 밀려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잘 가다가 한번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올라갈 때 잘 따라가다가 한번 조금 약간 미끄러지면 주가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의 흐름에서 우리가 에너지 기업을 보유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엑슨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기업들이 지금 평생 그 속임을 할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들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업 변모해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주가 주춤할 때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기업들이 변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GM이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모습, 변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 작년 대비해서 주가 그 실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이 금융과 에너지거든요. 금융과 에너지예요.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유가가 조금만 안정되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뭐랄까 엑슨모빌이나 금융주 같은 것들은 약간 올드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올드하다. 네. 좀 옛날 분들이 투자하시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데 포트폴리오에서 여러분들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거는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그 당장에 안 느껴집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가면 그때 아 내가 제가 어떤 얘기 했는지 이해하시기 때문에 정말 장기 투자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종목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유사한 질문들이 많으셔서 그냥 줄여서 네.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해피니스님의 질문으로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나 로봇 쪽도 전망 한 번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네. 아, 자동차나 로봇이요? 네. 자동차 뭐 완전 자율 중에 전기차 좋겠죠. 좋고 그다음에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뭐 요즘에 흔히 얘기하고 있는 탈중앙화, 디파이 네. 같은 것도 다 그 미래의 어떤 기술력 아닙니까?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걸 얘기하자고는 밤새도록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전문가분이 오시면 여기 수많은 분 들어오셨겠지만 아마 다 반할 것 같아요. 홀딱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궁극적으로 그걸 어떻게 투자로 이어가느냐가 이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은 정확한 좋은 기업을 발굴해 갖고 그걸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 교수님도 어떤 기업이 미래에 진짜 실적 잘 낼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네. 모르죠. 네. 모르는 건 정답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벌자고 한다 그러면 예. 제가 보기에 가장 완벽한 방법은 뭐냐면 S&P 500 지수를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하는 일이 뭡니까? 이번에 매직으로 왜 갖고 왔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데이팅 앱이 핫하다 보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네.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모더나 같은 기업들을 빠르게 편입시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건 물론 아,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익 면에서는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S&P 500이 여러분 좋아하는 기업들 다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시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그런 부분들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야 이거 가끔 휴장이니까 이렇게 알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질문이 네. 이거 혹시 교수님이 딴 데 질문 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실시간 다 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네. 아, 무슨 뭐 어떤 특정한 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들 예, 예. 뭐 그런 기업들이 물어보시면서 이거 언제 주가 올라가냐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런 질문이 없고. 예.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예, 그런 질문 없으셨어요. 진짜. 오히려 네.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 하나는 뺐습니다. 어떤 겁니다? 슈카가 좋아요, 교수님이 좋아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저는 솔직히 궁금하긴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좋죠. 아, 또 이렇게 아니, 여기 있다고. 우리 교수님하고 저는 저게 좀 약간의 좀 닮은 부분도 있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좋아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또 아니 솔직히 슈카님보다 제가 교수님 더 오래 알았죠. 아, 그렇죠. 한, 예, 훨씬 더 오래 알았기 때문에. 예. 그럼요. 예. 아 제가 원조 그 관계인데. 좋으니까. 예. 아니 뭐 그거는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그 미국 주식에 대한 질문을 제가 이제 오늘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무리 증권사 직원들이 많이 나오고 해도 미국 주식 관련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물론 부족하지만 혹시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지면 저라도 좀 답변을 드려갖고 좀 궁금증을 해결하는 게 어떨까 해서 한 거고요. 혹시 또 아니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하면 좋은데 이거를 뭐 사실 이렇게 뭐
제가 정해진 시간에 질문을 받을 수 이런 건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상설적으로 상시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번 얘기 한번 해봐갖고 예. 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될 것 같습니다. Q&A 데이 이런 걸 해서 뭐 아주 자주는 아니겠지만 좀 정례적으로 좀 해주시면 네.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뭐 우리 본부장님 통해서 이런저런 거 여쭤봐라 봐달라 지인들에게 했던 것들 한 번에 털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뭐 정례적으로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뭐 큰 쾌이 관심 있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고민해서 조만간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항상 열정적으로 실시간 채팅장에서 소통해 주신 분들께 제가 진짜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바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게 3프로TV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항상 또 네. 아주 막힘없이 그냥 주저없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대신 또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은 또 우리 슈카님 나오십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자주 오시는 분들 꼭 말씀 전해 주십시오. 제가 1승 했다는 걸 꼭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편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